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 여러분들 분위기 바꿔서 이분은 의료 사태 문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부가 굉장히 다급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다급한 것 같아요. 전공의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체면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한 명이라도 이름들 전공의를 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다급한 이유는 시시콜콜한 부분들이 보도가 안 되지만 대학병원의 경영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대학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같은 데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부에 직접 간접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안면 몰수하고 그냥 이렇게 또 나선 겁니다. 8월 달에도 전공의를 또 추가 모집하겠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야기거든요. 7월 30일 날 발표가 완전히 되기 전에 환자는 전공의 한 명만 돌아와도 기뻐할 것입니다. 용기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때 저는 이 감을 잡았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뭐 그냥 표정은 관리를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급하구나. 그런데 이번 건 8월 달에 또 전공의를 모집하겠다. 이거는 또 너무너무 여름 다급하다는 겁니다. 그냥 다급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다급하다는 겁니다. 추가 모집 상세 일정을 조만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체면 같은 거 다 이제 버린 겁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실패한 정부가 8월 중에 또 한 차례 추가 모집을 실시하려고 한다.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는 게 추가 모집 이유다. 어마어마하게 궁식한 표현이죠.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할 겁니다. 너희들이 다급하니까 전공의 복귀 기회를 더 주려고 하지. 젊은 전공의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복귀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거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다급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원율이 1.4%, 모집인은 총 7,645명 가운데 지원율이 1.4%, 인턴 지원자 14명 0.5%, 레지던트 지원자 91명 1.8%, 7,000명 가운데 여러분들 13명 91명 더하면 얼마입니까? 2명 정도가 여러분들 지원한 거네. 이 같은 결과에 복지부는 전공의 모집을 다시 한 번 더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가 다 거짓말 같아요.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뭡니까? 정부 발표는 그냥 뭐죠? 그냥 완전히 열 웬 겁니다. 너희들이 떠들면은 반대로 해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 신뢰가 전혀 없으니까. 전공의 복귀 기회 주겠다. 언제 기회를 줬냐 너희들이. 1%대 전공의 지원율에 급해진 복지부 추가 모집하겠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곧바로 번복해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세 이름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 그럼 8월 추가 모집을 왜 했냐. 이 보시면은 전공의 이탈 문제 때문에 병원 정상화에 큰 애로를 겪고 있고 정부 당국자들이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공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끝까지 거짓말로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여전히 의료 사태에 대한 상황인식이 안일하고 윗선의 일을 하는 신용을 보이고 있음을 말한다. 체면이든 공정성 시비든 가리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전공의를 구해야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훗날 법적 책임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한 것을 뜻한다. 이렇게 여러분도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다급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이 인턴이나 전공의들을 고려했던 것은 없죠. 고려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본인이 너무나 다급한 겁니다. 다급해가지고 이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게 의료 전문지인 청년의사에 난 기사입니다. 이거를 보고 전공의들이 남긴 글입니다. 보통 일반인이 아니고 전공의들이 남긴 겁니다. 염전 주인들 찡하네. 진짜 염전 노예들아 어서 와라. 지금 오면 10대만 때릴게. 안 오면 앞으로 잡아서 100대를 때리겠다. 20명이 찬성하고 0명이 반대인 겁니다. 염전 주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다급한 겁니다. 병원 경영진들이. 병원이 가동이 안 되니까 적자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흩었던 염전 노예를 빨리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염전 노예들아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일하는 신용 하나는 애쓴다. 이 전공의들이 남긴 글인 겁니다. 다 숨어버린 천공이들께서 복지부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저들도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VIP1, VIP2라는 겁니다. VIP가 뭐 일체 뭡니까? 예? 죽어도 고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다시 한번 복귀 기회를 주겠다. 불과 이틀 전에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일관성 하나는 인정함. 수련 복귀 기회 최대한 부여 추가 모집 다음에는 또 추가 모집 추 모집 그렇게 되겠죠.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똥볼을 찰 겁니까? 전세기를 동원한다.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 카데바를 수입하겠다. 사직 금지 명령 가을턴 모집 명령 4차 병원으로 중증 전문의 병원 만들기 개원 매너제 실시 미용의료조절 끝이 없구나. 다 주변만 건드리는 겁니다. 죽어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도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의사분입니다.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하반기에 전공의를 모집하면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전공의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전공의들 입장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돌아오겠습니까? 유치원생도 뻔히 알만한 건데 정부 강요 수준이 유치원식 수준도 안 됩니다. 정부 강요들은 지금이라도 유치원부터 다시 다니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내년에도 변할 게 없고 한 10년 지나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수 의료과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어제 의과대학생이 너무나 가혹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평사병인 육군의 18개월인데 군의관 38개월, 공보의 37개월 이렇게 갔다 와야 되거든요. 거의 3년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젊은 사람 인력을 사용하는 거죠. 거의 공짜로. 의료계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을 건데 전공의들은 이미 서약서를 써서 일반 현역으로 입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대생과 올해 인턴 연차는 아직 서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꼭 현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공의 1년차가 이 나라의 마지막 군의관이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 군의관이 되게 생겼지만 남의 아들까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꼭 현역 지원하세요.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의대생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일반 평사병에게 18개월 정도 군에 복무하도록 하고 군의관을 38개월 여러분들 복무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가 드는 겁니다. 공보위를 37개월, 군의관 봉급이 한 250만 원 되는 모양입니다. 의사를 그냥 쌍각이 한 3년 이상 사용하는 거죠. 저는 뭐 그냥 수탈이라고 봅니다. 수탈. 24개월 정도면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안 고쳐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개원 면허제까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2년간 나라가 써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남의 아들까지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에 들어가면 서약서를 쓰는 모양입니다. 군의관을 가는 거를. 그게 인턴 1년차 하고 그다음에 본과 마친 사람들은 현역 입대가 가능하니 18개월 복무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공부 다시 시작하면 되죠. 군의관의 월급 수령액이 250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병장이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통비, 방값, 식비, 생활비 빼면 병장이나 대위나 같아집니다. 완전히 당나라 군대입니다. 의대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휴학 후 일반병으로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군의관, 공보관, 공보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젊은 의사들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사회에 헌신할 필요도 없고 사명감 가질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이 국민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거 소개하면 참 저도 마음이 짠합니다. 의대생들은 현역 가시기 바랍니다. 공보위 군의관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보위 군의관을 안 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졸업 후에 인턴 지원하기 이전에 군대 가면 현역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턴 지원하면 사관 후보생 계약서를 쓰면은 그때부터는 현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공보위나 군의관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다가 전공이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공보위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